그러면서 느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 화면은 너무 확 내렸나요? 그 이제 명상 시간을 좀 길게 잡아볼까 막 그랬더니 아쉬럼 선생님이 아 2분 이상 안 하면 어려우실 거예요. 2분 이상 2분, 그러니까 2분이 넘어가면 어려워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선 2분 명상을 기준으로 해서 히말라야 전통 요가 스와미 베다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보통 2분 또 좀 길게 잡자 그러면 3분으로 시작하도록 권하시는데요. 그게 조금 우리 바쁜 일상에서 좀 리얼리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명상 1시간씩 한다 이러면은 어우 이렇게 되잖아요. 나 무릎 아파서 못해, 허리 아파서 못해, 시간 없어, 1시간을 어떻게 해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2분으로 해서 시작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복식호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제 올려드린 거랑 연결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뭐 일하다가 화가 났을 때, 뭐 짜증이 날 때, 삶이 허망하게 느껴질 때, 그때 어떻게 마음을 조절하면서 명상을 하는 게 도움이 될지 그에 대한 내용을 가을에는 명상 호흡이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춰볼까 하는데요. 이제 우선은 생명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벽을 느낄 때 하는 복식호흡이다. 이렇게 좀 느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 힘들면 아 이렇게 숨 쉴 때 있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한숨 쉬면 안 돼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심호흡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깊게 호흡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 이러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삶의 벽을 부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 숨을 쉴 때는 얕게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숨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마시고 내쉬는 순간 복부 있는 데가 팽창이 되면서 폐 있는 데가 더 확장이 되고 숨의 폭이 넓어지면서 심리적인 부분이 또 정신적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컴 다운 되면서 약간 고요해진다. 아, 좀 살 것 같네? 약간 이렇게 아주 좁은데 꽉 이렇게 묶여 있다가 쫙 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약간 더 업그레이드 한 게 복식호흡이에요. 자, 그러면 심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하는 동안 어떻게 되죠? 늑골이 올라가면서 횡격막이 위로 당겨져서 복강이 있는 데가 조금 확장은 되지만 어깨에 있는 데가 긴장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 뒤를 만져보면 이렇게 만져보시면 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미 혈관 있는 데가 긴장되면서 뇌로 산소가 공급되는 건 조금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약간 하고 멈춘 상태가 돼요. 그건 약간 어떤 상태냐면 기절할 때의 상태가 돼요. 그럼 뇌가 잠깐 한 몇 초간 뭐지? 나 이거 적응이 안 되는데? 하고 휴식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 아이고 숨을 쉬는 것 같네 하면서 뇌가 막 돌아가는 화나고 짜증나고 그게 왜 그랬을까 막 판단들이 막 돌아가다가 잠깐 멈춤 이 정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좀 살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그거는 아주 잠깐의 순간이지만 다시 숨의 깊이가 깊어진다거나 또는 길어진다거나 이런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긴장 상태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좋지 않은 상태, 이거를 흉식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요. 흉식호흡은 질병이 있는 상태의 호흡을 흉식호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심장이나 폐가 약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장 안쪽에 노폐물이 가득 차서 더 이상 깊은 숨이 어렵다거나 그로 인한 질병이 이미 일어난 상태에서는 흉식호흡을 하면서 흉식호흡도 얕은 호흡을 하게 되고 급한 호흡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병원을 가봐야 되고 이미 생명력이 소진된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것의 반대를 하는 게 복식호흡이에요. 그래서 양손을 배 위에 가져가시고요. 숨을 마실 때 배가 빵빵하게 나오게 하시고 어깨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복강 있는 데를 완전히 확장한다. 그리고 복부 내부 안쪽을 확장한다 생각하고 숨을 쑥 집어넣으세요. 내쉴 때 들어가게 합니다. 다시 숨을 마십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이 쑥 들어가면 아, 살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복부 있는 데가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이 있고요. 내쉬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숨을 마십니다. 천천히 마셔보세요. 고요하게 내쉽니다. 자, 오른손을 가슴 위에 가져가서 이렇게 가슴이 움직이지 않게 어깨가 들썩이지 않게 점검하면서 해보세요. 거울 앞에 앉아서 하셔도 좋아요. 자, 하시면서 이 호흡이 왜 중요한지 오늘 하는 2분 명상의 주제에서 이 호흡의 리듬이 왜 중요한지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호흡은 계속 한번 해보세요. 호흡의 리듬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와 심리 상태, 정신 상태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영혼을 건드리는 힘까지 자극하는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호흡을 얼마나 더잘 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오간다 할 정도로 숨이 고요하고 얕고 넓고 이게 양이 많다면 집중력도 좋아지고요. 내면에 보다 더 바라보는 힘도 강해지게 돼요. 그게 깨달은 분들의 호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잘할 때, 운동을 잘하고 싶을 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의 움직임과 방법을 따라하듯, 명상을 잘하고 싶다면, 명상의 대가들의 숨의 방법을 따라하는 게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게 지금 하신 복식호흡이에요. 그래서 복식호흡을 잘한다는 건, 명상가 또는 깨달은 분들 또는 지혜로운 성각자분들의 삶의 아주 작은 모퉁이 중에 한 부분을 따라하는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흉내 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흉내를 내다 보면, 예를 들면 운동하는 걸 흉내 내다 보면 근육이 길러지죠. 근데 호흡하는 걸 따라 하다 보면 마음의 근육이 길러지게 돼요. 그러면 근육이 길러지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어떤 삶의 벽이 딱 오거나, 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내 작은 폭으로만 봤다가 호흡의 리듬이 큰 방향으로 향하고 지혜로운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서 그 내가 만든 삶의 벽을 부수는 게 돼요. 부수거나 또는 뛰어넘거나 또는 멀어지게 돼요. 첫 번째 스텝은 멀어지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부수는 건 강력한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두드려라. 두드려지네요. 그러면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호흡을 두드려서 여는 건 아주 강력한 방법이 되고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건 조용하게 떠나는 방법이 돼서 두 개가 다 좋은 방법이지만 두드려고 넘어가는 건 적극적인 방법이고요. 멀어지는 건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첫 번째 방법이 복식호흡이에요. 자, 그러면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긴 상태에서 제가 정확하게 2분을 알람을 맞춰 드릴게요. 2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한번 볼게요. 자, 등을 쭉편 상태에서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턱을 당기고요.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하는 건 걸어 다닐 때, 설 때, 앉아 있을 때 모두 다 해당하게 되고요. 그때 숨은 깊어지게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이 쑥 들어가게 하시고요. 나의 숨의 리듬을 나의 의지로 만듭니다. 내쉽니다. 복부, 가슴, 목, 코로 내쉽니다. 천천히 마십니다. 하복부 있는 데까지 숨이 쑥 들어가면 고요하게 천천히 내쉽니다. 어깨가 움직이지 않게 횡격막의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고,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깊게 마셔서 복부를 확장합니다. 내가 느끼는 삶의 벽에서부터 한 걸음 멀어집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내쉽니다. 자, 요게 2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시다가도 또는 뭐 직장에서도 아니면 점심시간에도 고요히 공원에 앉아서 또는 책상에 앉아서 편안하게 지금처럼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눈을 뜨고 가만히 보면 어떤가요? 와, 참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호흡을 그대로 그냥 이어가시면서 수단이 팠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분 명상을 주제로 해서 호흡별로 한 일주일간은 복식 호흡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교호흡, 그 다음에 풀무호흡, 그 다음에 꿀벌호흡, 그 다음에 사자호흡 이런 식으로 쭉 일주일씩 일주일씩 거기에 맞는 테마 주제를 엮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상황들과 맞물려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명상을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사악한 생각에 대한 여덟 개송의 경. 사악한 생각으로 남을 비방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진실이라고 믿으며 비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자는 비방이 생겨나더라도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자에게는 어디에도 장애가 없다. 욕망에 끌리고 좋아하는 것에 붙들린다면 어떻게 자기의 견해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 완전한 것이라고 완결지어 아는 것처럼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묻지도 않는데 남에게 자신의 계율과 맹사를 말하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 말한다면 그를 두고 선한 사람들은 천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묻지도 않는데 남에게 자신의 계율과 맹세를 말하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제가 아슈람 선생님들한테 묻지 않는데 자꾸 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곧 그 사람의 삶은 천하다. 이거는 별표 100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수업에 왔는데 질문을 한다거나 뭔가 물을 게 있어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는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걸 물어본다거나 그걸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그거는 또 질이 다르죠. 근데 그냥 내가 궁금해서 내 궁금증을 그냥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조금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는 걸 묻는다거나 상대방이 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건 그거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돕기 위해서 정확하게 나아가는데 어떤 핵심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묻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나아가는 건 아주 좋은 수행 방법이기 때문에 질문의 질이 내 그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함인지 상대방의 나쁜 상황과 악한 상황을 이용하기 위함인지 내 감정을 고요하기 위한 이기적인 방법인지를 정확하게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십거리처럼 그냥 막 말하는 분이 있으면 제발 입 좀 조심하라고 그리고 묻기 전에 말하지 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는데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천한 삶에서 귀한 삶으로 가는 건 아주 큰 결단과 정말 큰 노력이 필요해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입어봤자 그거는 귀한 삶이 될 수가 없거든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귀해져야 되는데 그거는 항상 겸허하고 변함없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의 일어나는 감정과 욕구에서 멀어질 때만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안하고 완전히 고요해져서 수행승이 나는 이러하다라고 개행에 대해서 뽐내지 않고 이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파도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를 두고 착하고 건전한 사람들은 고귀한 님이라고 말한다. 있기만 하면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죠. 있기만 하면 변덕스럽게 아주 잘했다가 막 갑자기 자기의 어떤 감정 흐름 때문에 휙 돌리면서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고 말을 거칠게 하고 문자나 메시지를 아주 오만할 정도로 거만하게 막 써서 보낸다거나 이런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어요. 이거는 천박한 삶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평안하고 고요해서 언제든지 겸허하게 언제든지 따뜻하게 끝없이 나누고 끝없이 이기적이지 않은 이타적인 방법을 삶에 숨쉬듯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를 고귀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요. 청정하지 못한 교리를 도모하고 구성하고 선호하면서 자기 안에서 그 공덕을 본다면 그야말로 불안정한 평안에 의존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그 스와미 베다바라티, 스와미 루타만지, 스와미 라마 선생님을 말씀드리면 연세가 좀 드신 분들,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야, 너네 스승보다 내가 훨씬 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요. 너무나 위험한 발언을 고민 않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저는 그냥 앞에서 연세가 많아요. 60이 넘었어요. 그래도 말씀드려요. 그 말씀 이제 그만하시죠. 제가 듣는데 조금 한계가 느껴집니다. 더 이상 듣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한 세 번까지 들어드렸는데 더 이상 반복하셔서 교수님 그 얘기 못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중하게. 제가 그 얘기를